전 그래서 가정 방문 대신에 애들 학원 방문을 좀 했어요. 미술학원 가면 있으면 미술학원 가서 안에는 들어가보지 않고 산에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한 7, 8시 되면 전화해가지고 나와요. 치킨도 사주고 그런 작은 시기를 하면 얘는 체육을 하는 건데 심심하면 결석을 해. 지각도 많이 하고. 걔는 격투기 쪽으로 해서 규지수라는 그 종류의 관심이 있고 제가 또 산에 갔다가 한 8시쯤 돼가지고 그 하고 그 태권도 규지수 그걸 갔어요. 빵이랑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여러 번 깜짝 놀랐어요. 뒤엉켜서 싸우는데 싸우는 그 격투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. 레슬링, 프로 레슬링처럼 뭐 방방 뜨고 이런 게 아니라 부러지도록 조이는 거예요. 놀래서 도로 닫았어. 그리고 전면해가지고 빵이랑 전면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. 얘가 어느 날은 아침에 학교를 못 오고 나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지네 집 방, 장독대 광에 들어가서 자. 지금 28년 동안 쭉 제가 경험을, 이런저런 경험들 하면서 부기력하는 다만 그 아이의 에너지가 어디입니까? 에너지를. 여러분, 어딨어? 네 에너지는 어딨어? 그건 나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. 자, 꼬드기 시간. 그 꼬드기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? 고성녀 중에 최고 장점은 무엇일까요? 오래된 역사 말고 또 한 가지. 네? 남산이? 많지도 않더라. 제가 오늘 복장이 왜 이러냐? 한 시간 전에 와서 또 둘레길 거기 횡단보도 딱 건너니까 올라가서 길이 좀 풀었거든요. 약속까지 갔더니 힘들어 거기를 하고 내 데리고 반가워 해서 마시고 참치 시간 그렇게 선생님 마음이 오빠할 수 있으면 그냥 삼각의 일부러 한번 하시고 그냥 말하다가 맛있는 걸 한번 사고 사내고 분위기를 봐요. 그러면 다 그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.